안녕하십니까. 좀 넓은 새 집에서 살고 싶다. 서민들에게 재건축은 그 꿈으로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과연 그럴까요?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통해 재건축의 현주소를 알아봅니다. 풍년에 기근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쌀농사 짓는 농민들이 꼭 그렇습니다. 올해 쌀농사 대풍이라고들 하지만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농민 15,000여 명이 여의도에 모여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약 492만 톤, 지난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23만여 톤이나 많은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쌀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PD수첩에서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전국 15,000명 농민들은 여의도에서 쌀값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쌀값이 꿈값인데 그냥 입고 써요? 최소한의 일한 만큼 그런 정당한 걸 요구한 것이지. 풍년을 기다리던 농민의 마음은 무너진 쌀값에 허탈하기만 합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늘을 탓하겠습니까? 며칠 전 충북도청 앞 야적 시위에 참석했던 한 농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논 10만 제곱미터를 경작하는 김도경 씨. 집에서는 노모와 부인이 이웃들과 김장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후에도 김도경 씨는 나락을 건조하는 작업으로 분주했습니다. 예년보다 풍년이 들어 올해 수확량이 20%가량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락을 바라보는 김 씨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저 무지하게 좋은데? 아이고, 은행알 같아, 은행알. 벼가 이렇게 아주 노랗게 익잖아요. 올 같은 해 얼마나 보기 좋았어요. 하늘이 이렇게 잘해갖고 보기 좋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올해 그 수확의 응? 풍년의 기쁨을 좀 누려야 되는데 저걸 다 어떻게 처리하나. 올해 창원 지역 40kg 수매가는 4만 6천 원. 작년에 비해 9천 원 하락한 금액이었습니다. 충청 지역 한 농민회에서 조사한 한마지기 기준 40kg 조곡 한 포대 생산비는 농민 자신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4만 5천 원입니다. 올해 4만 6천 원의 거래를 한 김도경 씨는 이번 수매로 논 한마지기당 천 원씩 수익을 남긴 셈입니다. 김도경 씨는 한해 농사로 대학생 2명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학비를 포함해 6 식구의 가게를 꾸려야 합니다. 하지만 30년 농사로 그는 신용 불량자가 됐습니다. 진짜 너무 불 좀 켜주세요. 이래요. 작년엔 집이 오래돼 보일러가 터졌지만 수리할 비용이 없어 창고로 쓰던 반 지하에 임시로 살림을 옮겼습니다. 올라가려고 이제 다 계획을 해놓은 건데 형편이 아예 뭐 손도 못 대는 형편이야 지금요. 추수가 끝난 후로 미뤘던 집수리는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창원의 한 농산물 직거래 시장. 김도경 씨는 올해 자신이 수확한 햅쌀을 들고 나왔습니다. 쌀 사가세요. 쌀이 싸다 하니까 쌀 사가시라 소리도 못하겠어. 20kg에는 얼마가 주세요? 4만 5천 원은 받아야 되는데. 4만 원 좋다. 햇살 주세요. 배달하는 그의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할머니, 쌀 배달 왔습니다. 오늘 그가 받은 돈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4만 원이었습니다.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도경 씨는 추수가 끝난 10만 제곱미터의 논을 바라보며 오직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아버님, 내년에 등록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출 받아야죠. 대출. 대출. 저기 학자금 대출. 통계청은 올해 쌀 생산량을 491만 6천 톤으로 집계했습니다. 평년에 비해 35만여 톤이나 늘어난 풍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쌀값이 하락하는 풍년 기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많게는 쌀값이 작년 대비 20% 하락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보조하는 쌀 직불금만으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적자폭을 메울 수 없다고 합니다. 생산 원가가 보전 금액에 비해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산량을 예상하기 훨씬 이전부터도 시중에 재고가 굉장히 많이 있다, 많이 쌓여 있다. 이것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돼서 벌써 그 산지에서는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준비는 없었고 이제 닥쳐서 여러 가지 미봉책을 내놨는데 그 해법이라는 것이 시장 경리밖에 없는 것이죠. 농림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평년 대비 초과 생산량을 전부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미국 종합처리장은 창고 안은 물론 앞마당까지 야적해 놓은 쌀로 가득했습니다. 표가 9,500톤 정도 사들였기 때문에 그 야적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격리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대북 쌀 지원이 2008년부터 중단되고 정부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대북 쌀 지원 재개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쌀 가공 시장 활성화를 통해 쌀 소비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라면도 좀 국수도 좀 쌀국수 좀 해서 먹자. 뭐 군대 납품하는 건빵도 좀 쌀가루로 만들자. 저희가 살펴보기에는 이거는 해마다 이제 쌀 전망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왔던 정책일 뿐이다. 이제 이게 마치 뭐 지금의 쌀 대란 문제,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내놓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시장 격리 조치 외에 추가 대책은 없는지 농림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평년작보다 더 나오는 물량을 다 매입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엄청난 대책이거든요. 큰 대책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그거로 보고요. 또 가격이 이제 예컨대 안정되지 못하고 예, 그러면 예, 저희들이 가격에 대한 그 모니터를 계속 합니다. 예컨대 문제가 있으면 또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으로 보고요. 전남도청 앞에도 농민들의 야적 시위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쌀 생산지인 이곳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만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시오. 작년에 5만 3천 원짜리가 올해 4만 3천 원 간디 그럼 한 가마니당 만 원씩 떨어졌으니까 천 가마니 소득한 사람들은 천만 원 손에 넣는 거지. 그러니까 1,800원 나갔던 거예요. 내년 농사 질러? 지어야지. 어찌고 지어. 어찌고냐면 내가 아까 말했듯 그러나 올해 농사 지으라 고생했습니다. 이것은 식량이고 쌀이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다른 우리 일반적인 상품의 수급이 안 맞아서 일어나는 뭐 일시적인 문제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이고 내년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도경 씨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쌀을 아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맛은 얼마짜리? 맛은 10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맛.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쌀 농사를 쉬게 하는 휴경 제도와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전작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해 쌀 생산량을 적정하게 조절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농민들의 고통이 해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 가락시형 아파트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주민들이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김재영 PD가 취재했습니다. 송파구 가락시형 아파트, 국내 최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다. 헌 집을 헐고 새 집을 짓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조합원님들의 이익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똑같이 동참해서 치워버리고 마음으로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어떤 게 우리 가락시형 아파트의 재건축에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사업을 두고 주민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재건축의 덫에 빠지게 한 걸까?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설명회. 30년 된 낡은 아파트를 더 높이 잘 짓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한정을 했을 때. 그렇죠. 그럼 저기 내가 30년 산 게 억울해서 이러는 거야. 지금 뭘 바라고 내가 살았는데 새 집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새 집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뭐라고 뭐 새 집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1981년에 준공된 가락시형 아파트. 3만 명이 살고 있는 미니 신도시급 단지의 재건축 사업 비용은 약 3조 원으로 추정된다. 인천대교 사업 총 예산보다 5천억 원 정도 더 많고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내년도 총 예산과도 맞먹는 엄청난 규모의 재건축 공사다. 이 단지에서는 매일같이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빨리 재건축을 해서 새 집에서 살고 싶다는 주민들. 서민 아파트 아니 7,100이를 했는데 몇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야 돼요. 이 서민 아파트에서 몇 사람 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을 이대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민들. 그들 사이의 분쟁은 끝이 없다. 1억 낮춰주지 말고 3억 낮춰줘. 오늘 찍어줄게. 분담금 너무 많잖아. 결국은 돈싸움이지. 안 그래요? 아니 분담금이 합리적이면 왜 안 해. 누가 안 하지. 다 아는 뻔한 얘기. 다 알아요. 결국 돈싸움이지. 가락시형 아파트 단지에서 소형 평형대에 속하는 42제곱미터 13평에 살고 있는 김 씨. 재건축 후 109제곱미터 33평을 희망했다. 어머님도 부엌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넓은 데 살고 싶죠.
분양신청 당시에 공개된 부담금 내역에 의하면 희망평형으로 가려면 약 2억 5천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그보다 15제곱미터 5평 더 넓은 곳으로 가려면 5억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현금 청산을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33평도 감당하기가 힘들죠. 2억 5천이면. 5년 전 1억 5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약 3억 원에 이 집을 구입한 이 씨 가족. 100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는 적게는 2억 5천에서 많게는 6억 원을 더 내야 한다. 좁은 집을 전전하며 재건축만을 기다린 지 5년. 새 집에 대한 기대는 점점 후회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샀죠. 네, 안 샀죠. 그 돈으로 다른 걸 샀으면 이보다는 더 잘 샀을 것 같아요. 큰 부담 속에 분양 신청을 했다. 재건축 사업은 각자의 재산인 헌집을 헐어서 그 대지 위에 새 집을 짓고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수년 전까지 이런 저층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을 하면 큰 개발 이익을 얻었다. 이곳 주민들도 마찬가지의 기대를 품고 있었다. 지금 여기가 5층 건물이죠. 예. 15층 올라갈 때 그때 정주영 씨가 3대를 먹고 살겠다 그랬어요. 5층짜리 15층 올리니까. 예. 자, 근데 지금 5층에서 잠실 같이 30층, 40층 가죠. 예. 그러면 곱하기 예. 알파 얼마나 알파가 되겠느냐? 총이 얼마의 거래가 됐어요? 이런 기대감은. 낡은 아파트의 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17평짜리 지금 거래가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 17평 2차 같은 경우는 7억 9천 8억 정도 보면 됩니다. 8억? 예예. 이미 시세가 높아져 중산층의 경우는 대출이 없으면 사기 힘든 가격이 됐다. 3년 전 집값이 폭등했을 때 50제곱미터를 구입한 박 씨. 5억 원의 빚을 지고 7억 3천만 원에 샀다. 이 통장에서 75만 원 매월 나가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매달 150여만 원. 150제곱미터 대형 평형을 분양받아야 투자 대비 수익이 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큰 평수 가려고 한 거지 24평 가려고 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큰 평수 가려고 했는데 분담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박 씨가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적게는 3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9억 원가량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럼 그 당시에 7억 3천이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42평이 그 당시에 13억이었다. 그럼 13억 빼기 7억 3천 하면 그 금액이 분담금이었다고요. 평수마다 다 똑같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을 대고 장사하는 거지 조합원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2006년 하반기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이상으로 올랐다. 그 해만도 천 건 가까이가 거래됐다. 가락시형 아파트의 조합원 부담금이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5년 전 재건축 결의 당시 계략적인 부담금은 지금 공개된 부담금에 비해서 약 절반 수준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분양가를 공개했다.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들은 자신의 지분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더 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분양가.
분양 신청할 때 대략적으로 저분들은 어떤 정보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평당 분양 금액을 알아야죠. 그래야 자기 부담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그 비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당 분양 금액이 얼마다. 가락시형 아파트 조합은 2008년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았다. 그때 공개된 분양 신청 안내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부담금만 공개했다. 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는 분양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건축 했을 때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평당 분양가 모르는데. 평당 분양가 대략 얼마인지 전혀 모르세요? 아, 지금 내가 평당 분양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데 얼마가? 조합과 계약을 맺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 조합은 분양가에 대해 물었다. 조합은 분양가? 네, 어느 정도만 되니까. 저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조합은 분양가가 얼마 정도인지는 좀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그 얘기는 못하죠. PD수첩은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조합은 분양가에 대해 물었다. 구체적화 되는 상태에서는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단돈 천 원만 차이나도 조합에서는 업무 자체를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평당 분양가를 공개하실 수 없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네, 김정 PD. 네.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분양가를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합원들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선 아직까지 정확한 재건축 수익과 지출력이 나와 있지 않아서 관리처분 단계가 되어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어차피 계략적이나마 그 부담금 액수는 공개가 되었으니 그 기준이 되는 계략적인 조합원 분양가라도 공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계략적인 부담금 안에는 예상 지분과 추가 부담금 및 환급 금액, 분양받을 면적 등 각종 정보들이 기록돼 있다. 제작진은 분양 신청 당시에 공개된 부담금 안을 토대로 조합원들의 분양가를 복잡한 수식을 거쳐 CAR 기법으로 분석했다. PD수첩이 추산한 3.3제곱미터당 계략적인 조합원 분양가는 가장 적은 평형의 분양가가 2,200만 원이었고 가장 세대수가 많은 109제곱미터의 경우는 약 2,500만 원 수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넓은 아파트는 3,000만 원을 넘었다. PD수첩이 계산한 예상 분양가를 조합장에게 공개했다. 지금 저희 계산으로 지금 평당 33평 가격이 평당 2,500만 원에 조합 분양하는 걸 나오거든요, 저희 계산. 예예예. 예. 조합도 비슷한 거 아니세요? 네, 그럴 겁니다. 2,500만 원 좀 나올 거. 33평이? 예. 근데 이게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잠실은 잠실 지금 현재 한 3천만 원꼴 할 겁니다. 지금 평당 조산 10억 가까이 입학을 하는데 이걸 한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에 최당 한 8억, 한 2천만 원 정도로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본 거죠.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나중에 뭐 앞으로 뭐 준공돼서 3-4년 후라면 1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8억 2천 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들의 부담은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후분양제,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 등을 적용받았지만 용적률 270%를 받은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 아파트. 이곳의 조합원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에서 1,900만 원 수준. 가락시형 아파트의 잠정적인 조합원 분양가를 최근에 완공된 재건축 단지와 비교해봤다.
부담금과 분양가는 사업비에 연동된다. 사업비 증가 내역에 대해 조합장에게 물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 처음에 서울시 조례나라가 법이 바뀌고 정비계획이 됐고 용적률 변경돼서 늘어났고 또 하나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여기 또 나오죠. 이 정도가 손실이 발생을 했고 1,160몇 억인데 뭐 부가사업지 보니까 뭐 추가 공사업지 같은 1,200 잡아야 되고 공사비가 당시에는 25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재건축 결의 당시는. 근데 요즘 뭐 근래에 들어서 약 350만 원, 370만 원, 380만 원 이렇게 공사비가 증가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지연에 따라서 금융 비용들이 많이 늘었죠. 그다음에 그 설계비, 감리비 등이 규정이 강화돼 가지고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또 하나는 부분은 SH 공사 땅하고 인근에 있는 그 편입 부지를 사야 돼요. 그 돈이 한 5,600억 정도 또 추가가 됐고. 현재 가락시형 아파트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사업비 증가와 부담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분양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이주가 시작됐다. 조합원 가운데 1,100여 가구는 재건축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조합에 열쇠를 내준 상태다. 박 씨도 분양 신청을 하고 이주를 했다. 분담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거 알지도 못하고 이주하느냐라고 되게 많이 전화를 했었는데요. 조합에서 그렇게 해야지 비용이 절감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저희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일단 뭐 해야 되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재건축 기본 절차에는 이주는 자기 재산상의 권리를 완전히 조합에 맡기는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관리처분 인가가 관리처분이 끝나야 이주 철거한다고 한다는데 그건 법적 규정은 아니고 절차를 그래 진행했으면 한다는 것이죠. 조합은 관리처분 전에 이주를 시킨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합은 총회에서 이주에 대한 시기를 이사회의 결정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사업 일정을 단축하기 위한 부분이지 얘 다른 목적으로 해서 될 일 아니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이후에도 이주 철거가 1년 내지 1년 반이 걸려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관리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 1년 걸리는데 같이 병행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나 6개월 이상의 사업인가를 사업 시행 진행 절차를 단축한다면 그만큼 금리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정확한 분양가와 증가한 사업비 내역을 모른 채 이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저도 이주를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입장에서 공사비 내역이 아마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내역을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허무맹랑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안 내도 될 부분이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반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관리처분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향후의 사업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예를 들어 어떠한 그 분담금 문제라든지 자기가 일정한 평형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정된 단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확정도 없이 이주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거의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는 그 상태에서 이주를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현재 조합은 분양 신청과 이주를 실시하다가 업무를 중단한 상태.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서울 고등법원은 이 사업의 경우는 사업비 증가가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주민 과반수가 아닌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조합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을 얻은 상태였기 때문에 패소했다. 내년 1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가락시형 아파트 단지 내에 임시 사무실이 차려졌다. 이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을 맡은 3개 건설회사의 합동사업단 사무실이다. 시공사가 직접 나선 것이다. 시공사에서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이거예요.
네, 일도 너무 지지부진하게 이끌어가고 조합을 하는 일도 그렇고 주민들 하는 일도 너무 깝깝하고 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이번에 새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없나 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합에 하는 일 동의서를 받아주는 거죠. 조합과 시공사가 차려놓은 합동사업단 사무실.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주민들에게 재건축 사업 설명을 하고 있었다. 주변에 시공사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시공사 직원들과 일을 하다가 단지 곳곳으로 흩어졌다.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 어머니 조합원이세요? 어머니 조합원이세요? 놀러 오셨어요? 또 다른 사람, 길가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잠깐만, 어머니. 어머니! 보고 있던 서류는 조합원 명부였다. 우리는 조합원 명부를 들고 단지를 배회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조합원이세요? 도망가세요. 어머니 그 명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조합원 아니신 분들이 이제 조합원 명부 가져다니면서 뭐 작업을 하신다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근데 맞아요? 조합원이 아니세요? 조합원 아니신 분들이 조합원이 아니세요? 아니 조합원. 조합원.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조합에서 그 OS 요원들, 홍보 요원들을 위촉을 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대는 넘죠. 하루에? 10만 원 넘습니다. OS 분들 하는데? 홍보 요원들이 받고 있는 것은 주민 동의서였다. 동의서의 내용은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것이었다. 가락시형 아파트에는 3종 상향이라는 구호가 곳곳에 적혀 있다. 근본에 3종 상향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이 모양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한 그런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3종 종상향시까지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3종 종상향에 매진하게 매진하도록 우리가 쳐볼 거예요. 우리가 쳐볼 이번에 2종 이 3종 간호가 발목 잡으면 우리가 그냥 안 있을 겁니다, 진짜. 우리도 엄마들이 화나면 견디 다 해. 도심 주거 지역은 그 성격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뉘는데 종별로 층수와 용적률에 제한을 받는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더 넓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은 2종 용적률 230%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35%를 더 받아서 총 265%. 그런데 3종은 용적률 상한이 300%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사업성이 좋아진다. 이들의 꿈인 3종 상향은 가능할까? 동의서를 받아와야 종상향을 위반해준다든지 결정해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용적률을 2종에서 3종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바꾸려면 거기에 맞는 그 절차가 같은 게 있어요. 정비구역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여론을 수렴해 구청에 변경 신청안을 접수하면 시청에서 입안을 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동의서에는 또 다른 항목이 있었다. 기존의 사업계획도 같이 동의하도록 돼 있다. 사업비가 늘어나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현재의 사업계획에 왜 동의하라고 하는 걸까? 기존 사업시행 인가에 우리가 용적률 받는 265%예요. 근데 현행 법으로 임대주택이 없어져버린 이후에 현행법으로는 250% 이상을 확보된 상태니까 3종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2종 250% 초과한 거라 어차피 3종이란 말이에요. 그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왜 이걸 포기해야 되느냐는 거죠. 현재 사업계획에서 임대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 265%를 받았으니 2종의 한계를 넘는 상태. 조합장은 이것이 3종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에 조합 주장의 타당성을 물었다. 향후 3종으로 가락시형 아파트 부지가 용도 변경될 때 지금 265% 받아놓은 용적률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네, 그건 별개죠. 그건 별개 문제고. 이걸 변경을 하게 되면 아까 덤으로 했던 용적률이 없어지는 거 이거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현행법으로는. 현행법으로는 덤으로 주는 용적률이 없어요. 기존의 용적률 255% 받았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근거로 3종으로 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다면 동의서를 받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에 쓰실 건가요? 예. 사업시행가가 그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요구한 대로 80% 동의가 추후에 보완이 됐으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겁니다. 네, 김 PD.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비가 불어나긴 불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주장은 이 집이 8천억 정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약 2조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집이 8천억을 빼면 한 1조 정도 늘어났다는 건데요. 여기에 각종 재건축 규제 때문에 비용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말고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폐지되면서 어차피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합은 이미 받아놓은 265%의 용적률을 바탕으로 3종으로 종상향을 추진해 사업 계획을 변경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비를 좀 낮출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서울시에선 기존에 받아놓은 265%의 용적률이 3종으로 가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선 여러 차례에 걸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과 견해가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합장은 5년째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이끌고 있다. 그게 우리 전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6년 전 현 조합장은 지금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 시공을 맡고 있는 시공사와 같이 사업을 하기로 약속했다. 가칭 조합의 조합장 신분이었다. 조합 설립인가 전이었지만 당시 법에는 저촉받는 행위가 아니었다. 시공사 측은 가칭 조합에게 사무실을 대신 임대해주고 운영비를 제공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현 조합장은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으로 인정받았다.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때 대표님 일단 우리 급한 게 시간 더 가서 당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다. 그래서 목숨을 못 피고 애쓰고 뛰어다니고 최근 송파구청에 제출한 조합원 5천여 명 시공사의 한 간부가 재건축 아파트 주민 동의서를 받기 위해 주민 천여 명의 주민등록 초본을 도용했다.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주민들을 신용 불량자로 만들어 초본 발급을 의뢰한 것. 문제는 주민 본인들도 모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업원들을 확인했잖아요. 확인한 과정에서 저도 거기 있었어요. 신용 불량자로 그때 60 얼마인가 아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중고는 안 냈었는데 낸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저를 신용 불량자로 해가지고 삼성, 현대 산업개발에서 시공사 간부가 신용 불량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가 초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민 김 씨가 카드빚 81만 원을 안 갚은 신용 불량자라고 기록한 후 주민등록 초본을 요청한 것이다. 그 서류는 조합원 명부를 만드는 데 이용됐다. 결국 시공사 관계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시공사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손쉽게 수석하는 과정에서 여기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무지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러니까 재건축 교류할 때는 평당 분양가 딱 이렇게 만들어진 서류가 조합 설립인가 과정에 첨부됐다. 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었던 관리감독기관에 문의했다.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그렇게 그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부천에 들어온 건 정당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그 뭐 신용 정보 업체를 시켰던 어쨌건 간에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저기 민사적인 문제고, 그 부천에 들어왔을 때는 동사무소 발급된 팀 이름을 분명히 초반에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정당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 조합은 2004년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결의를 할 때 확정 지분제로 사업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시공사와의 가계약서에 기록했다. 확정 지분제는 말 그대로 확정적으로 손해가 났든 이익이 됐건 간에 시공사가 조합원하고 약속한 그 평형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공사가 갖는 거. 쉽게 말해서 그것이 확정 지분제고요. 조합원 사업설명 간담회 한켠에서 한 주민이 시공사와 조합이 맺은 계약에 문제를 제기했다. 계약서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걸 왜... 아, 틀린 거예요, 이게. 항목이. 계약 항목이? 네, 항목이 여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쭉쭉쭉쭉 내다 보니까 이게 빠진 거예요. 확정 지분제 사업을 한다는 것이. 현재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계약서에는 확정 지분제라는 문구가 없다. 계약서가 두 개인데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 내용에서 빠진 게 의미 없는 것들 빼는 건 있어도 내용은 그 전체 흐름 내용은 똑같습니다. 확정 지분제는? 확정 지분제는 총회 결의를 받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안 지키든 조합이 안 지키든 지킬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총회 결의에서 확정 지분제 방식을 없애기로 해야만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조합원들이 좀 어려운가 봐요. 계약서에 굳이 그걸 없앨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전 그 아무 생각 없이 한 거거든요. 총회 결의를 받은 건데 굳이 누나 계약서의 내용을 누나 안 내나 그건 죽어도 지켜야 돼. 총회에서 왜 바꿀 수 있는 방법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넣으신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 확정 지분제 방식에 총회 결의 됐는데 굳이 넣어서 뭐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생각을 했고 사실 그 당시 그걸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과 조합과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재신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어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원 여러분 심판하십시오. 다른 것도 심판하십시오. 가락시형 아파트 조합 정관을 보면 조합장의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명기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표준 정관을 통해 조합 임원의 경우 임기는 2년, 총회를 통해 1회 연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금 뭐 2년 한 번씩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지켜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라 안 한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조합장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2년 한 번씩 이 사업 진행이라 그러면 조합장이 그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오고 있습니다. 난맥상이 부딪힌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 사업.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작된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국토해양부나 서울시가 권장하는 재건축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권고일 뿐이어서 지키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조합원이 원할 경우 조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재건축을 두고 벌어지는 주민들 간의 소모적인 분쟁과 갈등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방송된 친일 인명사전 논란과 관련해 위암 장지연 선생의 유족과 기념사업회에서는 위암 선생이 매일 신보에 게재한 700여 편의 글의 대부분은 국학에 관련한 것이며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에서 친일 관련 글이라 주장하는 것은 10여 편에 불과하다고 알려왔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열심히 일해 흘린 구슬땀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PD수첩이 전해드린 풍년인데도 풍년가를 부를 수 없는 농민들이나 가락시형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